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소설 2022년 8월호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김무남 작가의 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김무남 작가는 이화여사 대학교 및 동대학원 성씨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실천문학의 소설문학상으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에 뻐꾸기 날리다, 굿바이 굿바이, 엘리베이터 타는 여자 등이 있고 장편소설에 릴리 그녀의 집은 어디인가 등이 있습니다. 직지소설문학상, 노아중편문학상, 이화문학푸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서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우수도서 및 문학나눔의 다수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연은 영감님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외롭게 혼자 사는 오여사와 도시에 살다가 개 열 마리를 데리고 내려온 막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이야기인데요. 며느리에게 향했던 곱지 않은 시선에 변화가 생깁니다. 지독한 변비로 고생하는 오여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연, 지연이 김우남. 늦잠을 잤는지 안방 창원지 문이 희뿌옇게 밝아 있었다. 오순자 여사는 찌부둥한 몸을 일으키며 입맛을 다셨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에구, 무신 꿈자리가 그리 사나울꼬? 작년에 암으로 세상 떠난 애들 아버지 행색이 너무나 초라했다. 봉두남발의 후줄근한 와이셔츠 차림을 한 게 꼭 몇 끼 굶은 사람 같았다. 뭐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 건 분명한데 아무리 애를 써도 무슨 말이었는지 생각이 안 났다. 꿈에서 깨기 직전 49제 날 대문 문고리에 친친 감겨있던 그 뱀을 본 것 같기도 했대. 저 건너 대숲으로 슬그머니 사라지던 그놈이 저승에서 애들 아버지한테 해코지라도 하는 건가. 뱀이 원한을 사면 요물이 된다는데 철딱선이 없는 양반 왜 그놈을 건드려갖고. 꿈속에서 본 남편의 노리끼한 얼굴과 뱀의 형상이 뒤섞여 머릿속이 어수선했다. 그때였다. 개들이 한꺼번에 지저대기 시작했다. 컹컹 깽깽 왕왕 깨갱 깽깽. 지저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후다닥닥 뛰어다니는 소리도 났다. 또 도둑괭이가 계집 앞으로 지나갔나 보다. 쉿! 얘들아 조용히 해. 조용! 할머니 계신다. 막내 며느리가 개 열 마리를 달래느라 쩔쩔 매는 소리가 들렸대. 오여사는 안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러자 조금씩 잦아들던 개소리가 되살린 불씨처럼 다시 커졌다. 울타리를 벅벅 긁어대는 놈도 있었다. 꼭두 새벽부터 와이리 시끄럽노, 이? 참말로 동네 부끄럽끄럽. 꽥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죄송해요. 얘네들 때문에. 일찍 깨셨지요? 장군아, 너부터 조용히 해야지. 연두야, 넌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 계집 울타리 안에 서 있는 막내 며느리는 꼭 떼쓰고 투정 부리는 10명의 어린애들을 달래는 엄마 꼴이었대. 끙, 장군인지 멍군인지. 오여사는 이래저래 마뜩하지 않았다. 막내 아들 부부는 애를 못 낳는 건지 안 낳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새끼는 안 낳고 걔한테 쏟는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 막내는 이번 주도 못 내려온다냐? 오여사는 개 열 마리와 마누라만 맡겨놓고 서울로 내뺀 아들이 내심 야속했다. 막내는 뻣뻣한 오여사 심기를 인절미처럼 말랑말랑 주물러 놓고 나는데 두 주째 코빼기도 안 보였대.
이번 주엔 꼭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전화해 볼까요? 됐다, 냅둬라. 어여사 스스로 생각해도 제 목소리에 칼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사람 좋다는 말을 듣는 편인데, 막내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되질 않았다.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사나워졌다. 사실 막내가 며느리감이라며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키는 동자루만하지, 주간사발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비리비리 말랐지. 게다가 부모님마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복스러운 데가 눈곱만큼도 없었다. 산책길에 서로 같은 종류의 시주를 키우고 있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눈 게 만남의 시작이었다고 막내가 말했다. 에레기 썩을 놈, 걔 인연이 무슨 인연이라고. 엄마, 겪어보면 알겠지만 제 마음씨가 되게 착해요. 못마땅해 하는 어여사를 보고 막내는 그렇게 둘러댔다. 이놈아, 오죽 둘러댈 게 없어서 착한 거냐? 칭찬할 걸 찾다 없으면 결국 하는 말이 착하다는 거라더라. 어여사가 등짝을 후리치며 그리 말했지만 막내는 바보처럼 희죽희죽 웃기만 했다. 그나저나 막내 얼굴이 요즘 부쩍 상해 있었다. 마음 다잡고 새로 벌인 일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지난번 내려왔을 때 마당가를 서성이며 받는 전화 내용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게다가 개 문제만 해도 그랬다. 갑자기 불어난 개열 마리를 서울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잠시 시골집으로 데려가는 거라고 했지만 그건 핑계 같았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된게 틀림없었다. 어여사는 모든 게저 지지를 보급는 며느리 탓으로 여겨졌다. 개들을 어찌 달래놓았는지 갑자기 조용해졌다. 개 짖는 소리만 아니면 공기 맑고 햇살 따뜻해서 천국이 따로 없다. 어여사는 열린 방 안에서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단풍나무를 내다보았다. 부끄럼 타는 아이볼처럼 발그레해진 단풍잎이 지나가는 바람에 파르르 떨렸다. 어머니, 아직 바람이 많이 차요. 그 말에 어여사도 감기 떨어진 지 얼마 안된걸 기억해내곤 방문을 조금 닫았다. 지금 몇시 됐냐? 방 안에도 시계가 있건만 무심히 물었대. 8시 조금 넘었어요. 지금 아침상 차릴까요? 며느리가 계집 울타리 문을 닫고 나오며 물었대. 그런데 저건 말이 계집이지. 웬만한 집 원룸 크기다.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자그마치 열 마리나 되니 어느 정도 커야 하겠지만 어처구니가 없다. 한여름에 저놈의 계집을 짓느라고 막내가 사나흘 동안 내리 읍내상에 가서 나무랑 벽돌 온갖 연장을 사다 날랐다. 톱질과 못질을 하면서 팥죽 같은 땀을 뻘뻘 흘렸다. 그게 엊그제 일 같은데 어느새 뜨끈한 아랫목이 생각나는 때가 되었다. 아직 생각 없다. 그나저나 집구석에서 이렇게 똥냄새 오줌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디 밥맛이 있겠나? 오여사가 귀엽고 한마디 하고 말았다. 얘들이 부지런히 쓸고 닦긴 하지만 역한 냄새까지 없앨 수는 없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몸이 쓰인 며느리는 얼른 수돗물을 뿌리며 쌀의 빗자루로 마루청 아래쪽부터 쓸기 시작했다. 아따, 물좀 아껴라. 시골 물이라고 어디 공짠 줄 아나? 굳이 시어미 노릇을 하려는 건 아닌데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잔소리가 되었다. 어머나, 어머니, 여기 물 지하수 아니에요? 전 시골 물은 다 지하수인 줄 알았어요. 어여사가 아무리 화를 내도 며느리는 노여움을 별로 안 타고 꼬박꼬박 제 생각을 말했다.
그게 또 부활을 돋운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골 생활은 몇달 살아서 알수 있는 게 아니지만 얘들은 몰라도 너무 몰랐다. 열 마리 개 오시며 깔개를 빨아대느라 물을 펑펑 쏟아내는 건 예사고, 밤이면 늦도록 뭘 하는지 전기불을 훤하게 켜놓고 냈다. 지난번에는 막내가 잡초를 뽑아주겠다더니 머위랑 쓴박이, 민들레 꼬들빼기 등 오여사가 아끼는 나물까지 몽땅 뽑아버렸다. 때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동숭, 일 났나? 뭐하고 있더노? 읍에서 내캉 팥죽 한 통씩 안 할라나? 읍에사는 외사촌 언니였다. 언니하고는 어릴 때 아래 윗집에서 자라서 예정이 남아있었다. 맹순 언니, 그럴까? 요즘 입맛도 없고 속도 영안 좋은데. 오여사는 묵직한 아랫배를 누르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똥을 못 놓은 지 사흘째 되었다. 변비는 오여사의 오랜 고질병이었다. 서울에서도 변비를 없애려고 안 해본 게 없었다. 일어나자마자 참기름 한 숟갈 먹기, 차가운 우유 마시기, 유산균과 요구르트, 그리고 섬유질 많은 야채 먹기. 심하면 가끔 변비약을 먹고 관장약을 넣기도 했다. 그래도 시골 내려와서 얼마 동안은 생야채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헌데 이제는 내성이 생겼는지 변비에 특효라는 약도 잘 듣지 않았다. 얼른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하루에 5번 운행하는 군내버스가 올라올 시간이었다. 눈에 보이는 족족 참견하며 잔소리하는 것도 피곤하고 집안에서 딱히 할 일도 없었다. 또 많이 움직이는 게 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당에서 뭘 하려고 움직이면 개들이 지저대니 그것도 신경이 쓰였다. 오여사는 나간 김에 목욕이나 해야겠다 싶어 목욕용품을 몇개 챙겼다. 주섬주섬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내려서며 아랫방을 향해 말했다. 나 업에 간다. 그러자 잠자던 아기가 큰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듯 개들이 다시 이리저리 뛰며 사납게 짖어댔다. 어머나, 어머니, 상 차리던 중이었는데요.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가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야야, 넌 나오지 말고 쟤네들이나 조용히 시켜라. 네네,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장군이, 멍군이, 연두사두, 딸기. 며느리가 개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계집 쪽으로 헐레벌떡 달려갔다. 마을 앞 버서정 유성에 도착했다. 마 고갯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군내버서의 뒷공무니가 보였다. 윗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내려오려면 5분은 속히 걸릴 것이다. 오여사는 들고 있던 가방을 플라스틱 의자 위에 내려놓고 앉았다. 그때 조마한 치소 신의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서울 아침에 나오셨는겨? 벌써 막 올라갔지에? 큰아들 또래의 신의장이 꾸벅 인사를 했다. 오여사는 마을 사람들이 서울 아침에 서울 할매라고 부르는데 그 표현이 싫지 않았다. 금방 올라가대. 옆으로 비켜 앉으며 신의장한테 자리를 내주었다. 이른 참에 어디 가십니까? 읍에 좀 다녀올까 하고 사촌 언니가 팥죽 먹자 하네. 오여사가 새색시 썩일 때 신의장은 젖먹이였다. 2년 전 오여사가 말기암 선고를 받은 남편과 함께 시골집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부모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다. 저 그러자나도 찾아 뵈러 가려던 참이라예. 거무튀튀하고 건장한 체격에 선한 인상의 신의장이 버스가 올라간 쪽을 흘기 살펴보며 머뭇머뭇했다. 오여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놈의 개소리 때문에 그러지요? 30년 서울 생활을 해도 고칠 수 없던 경상도 사투리인데
곤란한 상황에서는 저도 모르게 서울말이 툭 튀어나왔다. 야, 마을 어르신들이 하도 뭐라케서. 이장님, 죄송해요. 우리도 꽤 주의를 하고 있는데 막내가 몇 달만 봐달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근데 아시다시피 개들이 사납지 않고 착하네요. 못에 놀라면 우르르 한 번씩 짖지만 큰 소리 한번 치면 금방 꼬리를 내려요. 아직은 여기가 낯설어서 그렇지 곧 적응하겠지요? 두서없이 변명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지도 똥개 한 마리 기르는 입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탓할 수는 없고 난감합니다요. 서울 아줌매가 직접 회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한번 잘해 주시면. 이장이 머리를 꺽적였다. 네, 그러사나도 내일쯤 회관에 들르려고 해요. 어여 사는 시골에 내려와 2년 동안 살면서 마을 회관에 몇 번 나가지 않았다. 처음엔 아픈 남편 놔두고 놀러 다닐 처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노인네들이 100원짜리 미나투를 치며 나머지 험담하는 게 듣기 싫었다. 좋은 얘기는 없고 누가 이혼을 했니, 부도를 냈니, 사고를 쳤니 하는 얘기들 뿐이었다. 그러니 그새 회관의 노인네들이 막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지어냈을 것이다. 젊은 놈이 개 열 마리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말 만들기 좋을 것인가. 오여사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농협마트에 가서 과일이랑 음료수를 한 박스 사서 마을 회관으로 배달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큰아들과 피아노 선생인 큰며느리, 강남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딸내 부부 얘기가 나오면 오여사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러나 그놈의 막내네 얘기만 나오면 길을 펼 수가 없었다. 으이그 막내 이놈, 근데 내일 내려오기는 하려나?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내려가는 군내버스 차창으로 너른 들판이 내다보였다. 버스에는 머리칼 허연 노인들만 커다란 진보따리를 들고 오르내렸다. 어디 가노? 진주 딸네 집에. 니는? 내는 업에 간다. 아는 이들을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느라 버스가 한참이나 정차했다. 오여사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말기 전립선암에 걸린 남편이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난 후 마지막 소원이라며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오여사는 남편과 동양이지만 다른 면 소재지 출신이었다. 낙향인지 귀향인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려온 고향이었다. 남편은 결국 뼈를 선산에 묻었다. 그 후 오여사가 혼자서 시골집에서 산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오래 사귄 친구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병원이나 마트, 미사원 등이 멀리 있으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큰아들과 딸은 다시 서울로 올라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하지만 태생이 시골이라 그런지 오여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지리산 자락의 푸른 소를 곁눈질하거나 산새 소리를 듣고 텃밭에 야채를 심어 가꾸는 재미가 쏠쏠했다. 헌데 언제부턴가 불쑥불쑥 혼자라는 사실이 피부에 와 닿았다. 물론 몇십 년 함께 산 남편이 곁에 없으니 외로웠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감성이었다. 세찬 바람이 뺨을 스칠 때처럼 선득선득한 느낌이랄까. 대낮에도 뒤뜰로 돌아가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부엌으로 내려서다가 화장실 문을 열다가 흠칫 놀라곤 했다. 왠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게 나이 탓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애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어느 날 전화를 건 막내가
당분간 시골에 내려가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젊은 놈이 시골 내려와서 뭐해 먹으려고? 막내는 진득하지 못하고 뻔질나게 직장을 바꾸는 편이었다. 그래서 오여사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개가 여러 마리 되니까 아무도 방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럼 누굴 주든지 내다 버리든지 해라. 그때까지만 해도 오여사는 개가 열 마리나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에이 엄마 그러지 마시고 난 여기 현장에서 먹고 살 때가 있으니까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엄마는 혼자 외로울 텐데 며느리가 말동무에 들이면 좋잖아요. 에레기 썩을 놈 뭐가 뭐 생각한다더만. 그렇게 대화를 했지만 설마 금방 내려올까 싶었다. 그런데 사나흘 후 막내네가 이삿짐 차를 타고 시골집으로 쳐들어오다시피 했다. 오여사는 개 열 마리를 보고는 기가 막혔다. 막내는 수놈들을 모두 정관 수술시켜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을 거라며 얼랑뚱땅 억놀이를 쳤다. 그새 버스가 읍내 차부에 도착했다. 아무래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이따가 들어가는 길에 절에 들러야겠다. 오여사는 남편 49제를 지낸 화암사에 들려서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야야 서울동숭 어서 온나. 맹순 언니가 버스 도착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여사는 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는 다리도 안 좋으면서 왜 여기까지 걸어와? 저기 SK주유소 의자에 앉아있으면 내가 그리로 갈 텐데. S 뭔지 내는 모르겠고 그 지름 넣는 거기서 짬 앉아있다가 살살 걸어왔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여사는 전에 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쿡쿡 웃음이 나왔다. 가게마다 지랄한다고 꼬부란 글씨는 써나갔고 촌에는 한글도 못 읽는 영감 할매가 천지빛깔인데 그걸 왜 알겠노? 그건 언니 말이 맞았다. 오여사가 보아도 SK나 LG 같은 알파벳뿐 아니라 커피숍이나 제과점 이름에 외래어를 안 쓴 데가 거의 없었다. 서울의 새 아파트 이름도 점점 길어지고 발음하기도 어려웠다. 오죽하면 시부모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말이 나올까. 2년 전 오여사가 아픈 남편을 데리고 내려왔을 때 맹순 언니는 새로 난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아는 사람들을 여러 소개시켜 주었다. 이 동숭이 30년이나 서울 살다 고향 찾아 내려왔대. 앞으로 나번 듣기 잘 챙겨주소. 알겠지? 언니 덕분에 방앗간과 미장원, 옷 수선 집 등 단골 가게가 여러 생겼다. 병원과 한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고 싼 곳을 알려주었다. 오여사는 업에 나가면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거나 맹순 언니 만나서 같이 밥을 먹거나 목욕을 했다. 그러면 한나절이 후딱 지나갔다. 맹순 언니가 갑자기 오여사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고 본 게 네 얼굴이 어째 많이 부은 것 같은디? 살이 쪄서 그렇겠지. 먹고 놀기만 하니깐. 오여사가 웃으면서 제 볼을 꼬집었다. 아이다 부은 거 맞대. 붓는 게 참 안 좋은 긴데 참말로 괴한나. 사실은 며칠 동안 못 누웠어. 그래서 그럴 거야. 변비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이번엔 좀 오래가네. 배를 두들기는 오여사를 보며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대. 그거 참말로 고생스럽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렇다두만. 동숭이 이제 뭐 신경 쓸 일이 있나? 떠난 남편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 같기도 했대. 언니야말로 일찌감치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로 두 아이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그나저나 막둥이가 내려와 있어서 든든하지? 맹순 언니가 갑자기 막내 얘기를 꺼냈다.
그럼, 그럼. 좋지. 안 심심하고. 시시콜콜 집안 사정을 까발리기 싫어서 어여사는 그저 웃어보였대. 어느새 시장통에 있는 팥죽집에 도착했대. 값도 무척 싸지만 밭 앙금을 진하게 내려서 맛이 좋았대. 찹쌀로 빚은 새알이 많이 들어서 속이 든든했대. 서울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먹을 수 없는 고향의 맛이었대. 팥죽을 다 먹고 나서 어여사가 버섯 시간을 슬쩍 살폈다. 언니야, 오늘은 아무래도 화암사에 들렀다 갈란다. 와, 어디라고? 아, 참, 거기 아재 49제 했던 거 맞지? 요즘 자꾸 그 양반이 꿈에 보이네? 오여사는 머리를 흔들며 인상을 찌푸렸다. 오야구, 아재가 아직도 동숭이 억수로 보고 싶은갑다. 맹순 언니가 큰 소리로 웃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었지 둘을 돌아다 보았다. 오여사는 부끄러워서 언니 팔을 꽉 붙잡았다. 평촌 마을에서 버스를 내린 오여사는 먼저 농협마트에 들렀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으로 음료수와 과일을 배달시켜 놓았다. 또 산신각에 올릴 사탕과 과자를 사고 불전함에 넣을 잔돈을 깨끗한 것으로 챙겼다. 동네를 벗어나 휘적휘적 야트막한 산길을 올라갔다. 숨이 찰 때쯤 작은 절 화암사에 도착했다. 앞마당에 아담하게 녹차밭을 꾸민 솜씨가 비구니 스님 도량 다웠다. 서울 아침에 오셨는겨, 어서 오이소. 공양주 보살이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러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헌데 이거 우짜지요? 주지 스님 어제 부산 가셨어요. 내일이나 오실 기라에. 괜찮아요. 지나는 길에 그냥 들렀어요. 어여사는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 전에 맑은 물을 올리고 향을 피웠대. 옴 아모카바일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저바라 프라바틀 타야훔. 광명진원을 엎조리며 절을 하고 또 했대. 모쪼록 삼남매가 건강하고 무탈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대. 그러고 나서 남편의 영정사진 앞으로 가서 두번 절을 했대. 이놈의 영감탱이 왜 어수선하게 나무 꿈자리를 들락거려요? 젊었을 때 속을 무던히 썩이던 남편이었대. 외동아들에다 고집불통이었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일을 저지르는 편이었대. 그래도 늙음하게는 어쩌니 저쩌니 서로 의지가 되었대. 암투병치고는 그리 길게 고생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었대. 오여사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 눈을 감았다.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뱀의 형상이 눈앞을 슬쩍 지나갔다. 오여사가 시집 온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스물을 갓 넘은 남편은 장가를 들고서도 여전히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다. 그들은 순전히 재미로 나머지 밭에서 과일이며 콩소리를 하고 갓 낳은 달걀을 훔쳐 먹곤 했다. 어느 날 오여사가 윗마을에 있는 밭에 가는 길이었대. 길 한복판에 돌무더기가 놓여 있고 그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대. 아이구먼이나. 새댁 오여사는 놀라서 뒷걸음을 쳤대. 노란 뱀한 마리가 머리를 까딱거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뱀의 동작이 좀 어설퍼 보였대.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머리만 까딱까딱 했다. 뱀의 몸통 한가운데가 큰 돌로 눌러져 있었던 것이다. 남편과 동네 남정네들의 소행이었다. 오여사는 남편한테 몇 번이고 그 뱀을 치워달라고 했다. 그렇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래서 윗동네에 가려면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가을이 지나고 눈발이 슬슬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그놈의 뱀은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렸다.
제발 뱀좀 치워줘요. 안 그러면 내가 애 같아서 먼저 죽겠어요. 오여 사는 뱀이 원한을 사면 재수가 없다는 말은 못하고 그저 죽여서 멀리 갖다 버리라고 애원을 했다. 그제야 남편이 뱀을 처리해 주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오여 사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사는 30년 동안 그 뱀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남편 49제 날이었다. 화암사에서 제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다. 엄마야, 이게 뭐야? 뱀이야, 뱀. 앞서 가던 딸년이 대문 앞에서 소리를 꽤 질렀다. 다가가서 보니 대문 문고리에 노리끼리 한 뱀이 칭칭 감겨 있었다. 틀림없이 그놈이었다. 오여사는 가까이 다가오는 손자녀석과 막대기를 주워들고 뛰어오는 사위를 멀찌감치 떼어놓았다. 그리고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혼잣말을 했다. 아이고야, 니가 와 여기 와 있노? 오여사는 기분이 묘했지만 일순 무심한 척했다. 우리 집 양반 그만 죽어삐다. 오늘 49제 안 했더나. 오여사는 경상도 사투리로 중얼중얼 말을 건넸다. 꼭 일을 저질러 놓고 뻗대는 어린애를 타이르는 말투였다. 너도 인자 그만 원한 풀고 멀리멀리 가그레이, 알겠지? 그때였다. 꼼짝도 안 하던 뱀이 말귀를 알아들은 것처럼 스르르르 몸뚱이를 길게 풀었다. 그러자 대문 아래로 가늘고 긴 몸뚱이가 툭 떨어졌다. 저녁 햇살을 받아 몸뚱이가 황금빛으로 번쩍였다. 이어서 누른 뱀은 구불텅구불텅 돌계단을 내려가 길 건너 대숲으로 사라졌다. 오여서는 감았던 눈을 떴다. 왜 그날의 상황이 이토록 선명하게 보이는 걸까? 그녀는 나쁜 기억을 털어버리기라도 할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잠시 저린 다리를 두드렸다. 요사채로 내려갔다. 공양주 보살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퍼뜩 안 내려오시소 모시러 올라가려고 했어요. 같이 공양하시지에? 파충 먹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속은 여전히 더부룩했다. 죽은 금방 꺼진다 안 합니까? 큰 제사 끝나서 나물 반찬이 많아예. 오여사는 나물 반찬이라는 말에 구미가 당겼다. 나물 욕심에 밥을 한껏 비볐다. 고기 한점 없어도 맛있는 게 절밥 아닌가. 맛있게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에고, 또 이렇게 많이 먹어서 어쩌려고? 오여사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곧바로 후회를 했다. 보살님, 촌에서 오해 지낼만 하십니까? 서울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공양수가 다성스레 운을 떼자 눈물이 찔끔 나려고 했다.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막내 아들이 개를 열 마리 데리고 내려왔잖은가. 찻잔에 차를 따르던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아이고마, 세상에 개가 열 마리나 된다고에? 그러니 동네가 시끄럽고 창피해서 누구에게든 시원스레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런데 공양조의 대답은 의외였다. 그 개들이 보살님과 참으로 큰 인연 같네. 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굶더라도 서울 가서 굶는다 하는데 그 많은 개가 아니면 젊디 젊은 아들네가 와 촌구석에 들어오 계십니까? 그러니까 큰 인연이지에. 오여사는 어이가 없어서 입을 쩍 벌렸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듯이 공양주 오래 하면 절반 중이나 다름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다. 해가 뉘엿뉘엿했다. 한여름 같으면 아직 훤할 시간인데 공양주 보살이 제사를 지내고 남은 시루떡을 싸주어 갖고 가는 길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막내 며느리였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오늘은 많이 늦으시네요. 읍내에서 타고 들어오는 버스 시간이 일정한데 평소보다 늦으니까 걱정을 했나 보다. 오여사는 미리 알려줄 것을 그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 대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발소리를 듣고 개들이 마구잡이로 짖어댔다. 절에 다녀와서 마음이 좀 누그러져 있었는데 한꺼번에 짖어대는 개 소리를 듣자 오여사는 또다시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에구, 참말로 시끄럽다, 이놈들아. 얘들아, 들어가자, 빨리빨리. 막내 며느리는 오여사가 집에 없는 동안 개들을 마당에 풀어놓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개들을 집으로 몰아넣으려고 애를 썼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며느리가 뛰어와 가방을 받아들며 변명을 했다. 지랄, 애들은 뭔 애들. 오여사는 개를 안고 뽀뽀를 해대고 심지어 엄마가 아빠가 하며 호칭하는 요즘 젊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막내는 소식 없냐? 내일 모레는 내려온다더냐? 오여사는 마루에 올라서다 말고 돌아서서 물었다. 네, 요즘 좀 바쁜가 보아요. 그래도 꼭 온다고 하던데. 쯔쯔, 웬 떼돈을 번다고. 배가 사르르 아팠다. 오여사는 더 말을 못 잇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똥이 마려운데 오줌만 찔끔 나오고 말았다. 배를 주물럭거리고 두드려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며느리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마실 물이나 떠다 놓아라. 오여사는 후회를 했다. 팥죽 먹고 커피 마시고 비빔밥에 떡까지 먹었으니 너무 많이 먹었다. 밖으로 내보내진 않고 안으로 꾸역꾸역 넣기만 했으니 큰일이다. 오여사는 하나 남은 변비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밤새 열이 나고 배가 아팠다. 자다가 몇 번이나 요강을 찾았다. 엎치락뒤치락 하느라 잠을 설쳤다. 어슴풀에 날이 밝았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앉아서 배에 힘을 주었다. 똥구멍이 찢어질 듯 아플 뿐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용을 쓰니 이마에서 땀이 삐질삐질 흘렀다. 손을 뻗어 항문 주변을 만져보았다. 세상에나, 큼직하고 단단한 돌덩이 같은 게 손에 잡혔다. 항문을 움켜잡고 주물러 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단단한 게 누르고 있으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미칠 지경이다. 급기야 오여사는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었다. 에고 에고, 나 죽네. 저절로 신음 소리가 나왔다. 개들이 컹컹컹컹 짖어댔다. 아이고 배야, 저놈의 개들은 또. 더 이상 욕도 나오지 않았다. 땀이 줄줄 흘러 윗도리를 흠뻑 적셨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변기에서 일어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여사를 보고 막내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이고 나 죽겠네. 이놈의 똥이 안 나와. 아이고야, 사람 잡네. 혈압이 오르는지 얼굴이 달아올랐다. 안에서는 밀어내고 있는데 구멍을 돌덩이가 막고 있는 형국이니 환장할 지경이다. 에구에구 신음이 절로 나왔다. 애를 셋이나 낳았지만 이것보다 고생스럽진 않았던 것 같다. 안 되겠어요, 어머니. 저기 마루청에 엎드리세요. 얘는 무슨 소리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전에 요양원에서 일한 적 있어요. 준비할 동안 어서 바지 벗고 엎드리세요. 며느리가 큰 타월을 마룻바닥에 깔았다. 부랴부랴 일회용 장갑과 나무젓가락, 식용유통, 휴지 등속을 갖다 놓았다. 세상에나, 수술이라도 할 참인가. 곁눈질을 한 오여사는 기가 꽉 막혔다. 이미 바지는 벗었지만 주저주저하는 오여사를 보고 며느리가 야단을 쳤다.
어머니 얼른 엎드리세요. 더 놔두면 큰일 나요. 혈압도 오르고 항문이 찢어지면 더 위험해요. 오 여사는 대충 쭈그리고 앉은 채 팬티를 꼭 쥐고 덜덜 떨었대. 아이 참 어머니, 병원 가면 남자 의사한테 맡겨야 해요. 그것보다 낫겠죠? 눈 딱 감고 병원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더 이상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대. 웅크리고 앉아 엉덩이만 지켜들면 되는 일이었대. 세상에, 너무 단단해서 도저히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네요. 식용유를 묻힌 일회용 장갑을 낀 며느리가 혀를 내둘렀대. 이어서 나무로 깔짝깔짝 돌 긁는 소리 같은 게 났대. 오여사 발치로 조금씩 무언 부스러기들이 떨어졌다. 됐냐? 오여사는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괜히 물어보았다.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 됐어요. 며느리의 감탄과 함께 갑자기 돌덩어리 같은 게 몸 안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시난고난 몸을 뒤틀다가 어느 순간 애가 쑥 빠져나오던 때가 생각났다. 꼭 그 순간 같았다. 아구구구. 오여사는 일어나서 화장실로 내달렸다. 다리새로 줄줄 똥물이 흘러내렸다. 변기에 앉아서 뱃속의 것을 마저 시원하게 훑어냈다. 휴, 휴. 숨을 몰아쉬었다. 깜깜하던 눈앞이 환해졌다. 깜빡 죽었다 깨어난 느낌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돌에 몸뚱어리가 짓눌린 채 머리만 까닥이 든 뱀의 모습이 눈앞에 보였다. 며칠 항문을 막고 있던 것 때문에 이 난리를 쳤는데 몇 계절을 돌덩이가 몸을 짓누르고 있던 그 뱀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화장실 문 앞에서 소리가 났다. 어머니, 보일러 올렸으니 목욕하고 나오세요. 오냐?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오여사는 목욕을 하는 동안 개운해서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었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울타리에 개 열 마리가 쪼르르 붙어 서 있는데 웬일인지 낑낑 몇 번 소리를 내고는 더 이상 짖지 않았다. 내 놈들도 다 지켜본 거요? 오여사는 괜시리 개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보였다. 근데 개 인연도 참말로 인연인감? 어머니, 녹두죽 좀 끓여보았어요. 속이 편해지실 거예요. 막내 며느리가 마루에 생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전화벨이 울리더니 전화 받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렸다. 은수씨, 어디에요? 읍에 다 와가요? 막내 아들 전화였다. 벽시계를 올려다 보니 고속버스가 곧 읍내 사부에 도착할 시간이었다. 오여사는 녹두죽을 한 숟갈 떠 먹었다. 간도 맞고 죽이 알맞게 잘 퍼졌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착 감겼다. 녹두의 반지르르한 연두빛이 그리 예쁠 수 없었다. 연, 잘 들으셨는지요? 오여사와 막내 며느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며느리가 젊은 사람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참으로 기하락합니다. 착하면서 인격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고 마음이 있어도 굳은 일에 막상 그렇게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막내 아들이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양주 보살 말처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열 마리의 개가 연이 되어 고부가 함께 살면서 관계도 좋아지고 또 오여사의 고질병인 변비도 차차 고쳐질 것 같은 훈훈한 얘기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